맞아. 헤라랑 같이 하면 넘어질지도 몰라. 헤라야, 나랑 같이 하자. 정말? 내가 너보다 큰데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같이 하자. 안 될 텐데. 우와, 푸름이 진짜 힘세다. 푸름이는 정말 친절하고 멋져. 그런데 이상하다. 갑자기 왜 가슴이 막 뛰지? 잘 안 돼? 내가 해볼까? 너 이거 할 줄 알아? 와! 잘? 푸름이 너 진짜 잘한다. 전에 아빠랑 같이 해봤어. 해봤다고도 잘하는 건 아니잖아. 푸름이 너니까 잘하는 거지. 우리 같이 책 읽을래? 응, 내가 가져올게. 먹을래? 이거 너가 좋아하는 거잖아. 그런데 오늘은 별로 안 먹고 싶어서 그래. 너 먹어. 고마워. 헤라야! 형수야! 헤라야, 너 지금 푸르미한테 빵 준 거야? 응. 너 빵 되게 좋아하잖아. 웬일이야, 헤라야? 그게 있잖아. 진짜? 푸르미를 좋아한다고? 그랬구나. 푸르미한테 좋아한다고 얘기했어? 아니, 창피하게 어떻게 그걸 얘기해. 그러니까 형수, 너도 푸르미한테 얘기하지 마. 다른 사람한테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새끼손가락 걸어. 도장도 찍고. 둘이 무슨 약속해? 아니에요. 우리 약속 같은 거 안 해요. 맞아요. 헤라 절대로 푸름이. 현서야! 아니, 그게 아니라. 아저씨, 저기 뒤에 애들이 막 쓰레기를 버렸어요. 그래? 그럼 아저씨가 또 출동해야겠네. 출동! 조심해. 우리 둘만의 비밀인 거야. 알았지? 걱정 마. 약속했으니까 얘기 안 할게. 우리 공주님들 오늘 유치원에서 어땠어? 엄마, 설미가 병준 때려서 병준이가 울었어. 그랬어? 설미가 친구를 왜 때리지? 사이좋게 놀아야지. 맞아, 난 친구랑 사이좋게 지내. 나 착하지, 엄마? 그럼, 우리 윤서가 얼마나 착한데요. 현서는 별일 없었어? 저기 헤라가 있잖아, 엄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알겠지? 응. 헤라가 왜? 응? 헤라가 나 좋대. 사랑한대. 오, 그랬어? 우리 현서 좋았겠네? 응, 좋았어. 먹고 있어. 엄마한테 얘기할 뻔했네. 헤라랑 얘기 안 하기로 약속했는데. 아, 근데 자꾸 얘기하고 싶어. 빨리 가.
종이접기 하자 그래. 알았어. 푸른아 뭐 접어? 응, 하트. 나도 하트 좋아하는데 그거 접어서 나 줘. 너랑 내 이름 적어서. 너랑 내 이름? 응, 원래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잖아. 너랑 나랑도 서로 좋아하는 친구니까. 그래, 알았어. 김은 한세인. 소름이는 체린이를 좋아하나 봐. 아니야, 소름이는 친구들을 원래 다 좋아해. 근데 왜 체린이는 갑자기 푸미랑 노는 거야? 철이나, 너 요즘 왜 푸르미랑 놀아? 푸르미가 좋으니까. 푸르미는 우리 반에서 제일 똑똑하고 친절하고 잘생겼잖아? 그건 그렇지만 그래도 푸르미랑 친하게 지내지 마. 왜? 너도 푸르미 좋아해? 아니. 그런데 왜 푸르미랑 친하게 지내지 말래? 그게 네가 좋아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내가 아니라 헤라가 푸름이 좋아한단 말이야. 진짜? 헤라가 푸름이 좋아해? 진짜야? 진짜? 우진아, 건우야. 애들한테 얘기해줘야지. 헤라가 푸름이 좋아한대요. 우진아, 건우야. 유리한데 캠프레메 좋아한대요. 좋아한대요. 레드컬러리 레드컬러리. 너희들 때문에 헤라 울잖아. 그래, 장난 그만해. 김푸름, 너 좋아한다니까 유일아 편드냐? 그러면 둘이 결혼해. 그래, 결혼해. 이모진 현미, 너희 진짜 나한테 혼날래? 나였다. 미안해. 내가 일부러 말한 게 아니고. 약속했잖아, 비밀 지켜주기로. 약속했으면서. 완전 천재야. 오, 놀랬어. 깜짝깜짝. 엄마, 헤라 언니가 푸르미 오빠 좋아한대. 나윤석, 그거 말하지 말랬지. 헤라가 푸르미 좋아하는 게 1급 비밀이라도 되는 모양이네. 비밀 맞아요. 그런데 현서 때문에 우리 반 친구들이 다 알게 됐어요. 나는 민유 오빠가 얘기해줬어. 웃지 말라고. 난 속상해 죽겠는데. 내랑 난 당망해 타야지. 나도!